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학기 전책 타이틀을 제자입니까로 지었고 첫 번째 오늘 주제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세바시이라는 그 동영상 이렇게 그 15분짜리 이렇게 강연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거기서 책을 냈는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책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바쁘게 정신없이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누구냐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홈스쿨러라고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식당에서 오늘 밥 먹을 때 많은 어른들의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계속 쟤네 누구지? 애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이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이 교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저처럼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님, 전도사님일 확률이 높은데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 올라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홈스쿨러들 생각하면 자기는 애들이 다 와서 인사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난대요. 홈스쿨 애들은 밝게 인사한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보시면은 아주 밝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홈스쿨러라고만 정의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 주제를 제자입니까? 라는 전체 제목을 잡았어요. 홈스쿨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GHS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하고만 있었으니까 아 제자는 뭔가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만 제자일 거야. 그래서 아마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정도만 제자 정도 아닐까? 우리는 그냥 그저 기타 등등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책에 보면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그때도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읽어봐도 되게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200명에서 600명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탈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명 음료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님께서 충격적인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항변한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아. 너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것은 네가 잘한 것이 아니고 살이 찐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데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2017년에 처음 왔을 때는요. 54가정 85명의 자녀밖에 없었어요. 5년이 지나고 지금 2022년 가을 학기에 111가정 2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배나 더 커졌는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거는 질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제자인지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프로그램, 부모 교육, 코앞, 샬롯 독서, 아임 챌린저, 아빠 가치가 캠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만났는가? 인생은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400년 만에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고 얘기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침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에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빠질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자기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영화 예고편처럼 자기는 이제 사라져야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또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에게는 정확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까지 이제 세 명이 준비되었고요. 이 빌립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 소개로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친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홈스쿨러들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만남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데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 왜 오했어? 단테가 사랑하던 여인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의 그림인데 단테는 9살에 운명적인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의 9살에 그 여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어요. 베아트리체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9살 때부터. 단테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9살에 결혼할 수도 없었고 자기 가문은 몰락하는 가문이었고 그녀의 가문은 꽤 괜찮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그녀와 9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마음을 접고 다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도 아주 높은 귀족 가문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몇 년 만에 죽습니다. 단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해보고 네, 그녀와 이제 남남이 된 건데 그거를 잊을 수 없어서 신곡에다가 천국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베아트리체를 딱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지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저도요, 고등학생 때 자주 기독교 서점에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설교집 중에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렇게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고등학생 때부터 설교집을 주로 읽었습니다. 네, 비웃지 마시고. 그때 이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뭐하라 이런 시리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 설교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신학교에 갔고 이동호 목사님이 저랑 어떻게 뭐 연결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저는 감리교인이었지만 침례교 신학대학을 갔고 제가 96학번인데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 94년에 대한민국에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하신 지 5년 만에 제가 이 교회 신학생으로 왔습니다. 24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회에 배우고 싶어서 24살에 왔어요. 그리고 신학생 2년, 전도사 9년, 목사로 11년 동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쓰신 거의 모든 책을 다 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섬기시는 경기대 채플에서 5년 동안 사회자로 옆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만드신 GHSA의 담당 목사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니 제가 박수를 쳐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연결되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저 우리 교회에 교육 전도사만 되면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축복이 아니라고 아닐 수 없다고 생각. 이거 설교로 이거 영상으로 찍히면 큰일 났네. 요거만 따면 안 되는데. 저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또 하나 있었는데 5년 전부터 GHSA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히 밀도가 높은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밀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여기에는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나이와 함께 모여가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 되게 특이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동네 베세다에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다 있었던 것처럼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 GHS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기 다 모여있지? 잉클링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잉클링스는 책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Eagle and Child라는 그 이런 카페에서 잉클링스라는 모임이 1930년도에 CS 루이스와 그의 형 워렌 루이스 그 다음에 톨킨이라는 사람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학작품을 나누던 모임을 잉클링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CS 루이스도 대단한데 톨킨도 같이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고 위대한 문학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HS라는 왜 모여주게 하셨을까?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제자의 훈련을 받으세요. 훌륭한 인격, 신앙, 열심을 가진 진지한 홈스쿨러들과 링크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시고요. 좋은 선배, 후배를 만나시고요. 좋은 믿음의 모델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질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따르는가? 네, 모여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이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들 빼고.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빌립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서 Follow me. Follow.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팔로워가 있고 팔로잉 하는 사람이 있죠? 팔로우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될 분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홈스쿨 100날, 1000날,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해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랑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랬어요. 그것은 나사렛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머네 공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니? GHS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 나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로 유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말씀이 있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는 성경의 사람이지,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 저는 나다나엘을 읽으면서요, 홈스쿨러들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파워예요. 그게 다름이에요. 홈스쿨러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건요, 대단한 파워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자마자 바로 무릎 꿇었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맞으시군요 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바돌로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러분 제자 중에 바돌로매 들어봤어요? 바돌로매는 돌로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진짜 이름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다나엘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고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할 때 몸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몸이 많이 갈라져, 피부가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그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몇 명의 청년들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된 것은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이고 제자로 선택된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엄마 아빠 아빠만 나이가 되면서 40대 50대 되면서 점점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나중에 이르러야 될 고지가 아니라 지금 출발해야 될 출발선에서 제자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배고파 죽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요?
김정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우리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제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찬란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K-푸드, 라면, 김치, 과자, 메로나, 뭐 이런 치킨 이런 거. 그리고 베트남에 가니까 쌀 음료 뭐지? 식혜 말고 그거 있죠, 비슷한 거.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엄청 유명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메로나 엄청 팔인데요. 우리가 하겐다즈 먹는 것처럼 걔네도 메로나를 엄청 먹는데요. 그리고 K-POP, BTS가 뜨면은 그냥 뭐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하니까. 그리고 K-컬처, 드라마, 영화, 한국어로 만들어도 그냥 다 좋아해. 왜 그럴까? 오늘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 무슨 상 받았는데? 감독상이랑 나무 주연상을 받았대요. 에미상인가? 무슨 그런, 예. 아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에이미상인가? 뭐, 그, 이때 하여튼, 거기서 역사적으로 다른 컬처에서 만든 게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오늘 상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뭐 그 오징어 게임이 좋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거 아세요? K가전, K자동차. 왜 그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시대가요, 계속 툭하면 모여서 기도하고요, 새벽 제단 쌓고요, 하나님 예배하고요, 열렬히 주님 사랑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선교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기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의 죽어도 괜찮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요,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인기가 많은 애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인기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훈련 받으시고요, 여기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제자다움을 완성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꿈꿉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GHSA 출신의 친구들이 통일한국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박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데 통일이 되면요, 빅5 안에 들어가고요, 어쩜 빅3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전쟁에서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 부흥을 이뤘는데요, 이제 북한하고 합쳐지면요, 북한과 통일되는 순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 GHSA 친구들이 그날에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로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키 작아도 괜찮습니다. 얼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발견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레토리카 친구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생들이 얘기할 때 참 저 오빠 저 언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예수님이 제자 같아. 와서 이르는 게 아니고, 저 오빠 오늘 노래방 갔던데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친구들을 친구로 사귀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을 결혼 대상자로 삼으세요. 주님 오실 때 제자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발견되는 예외 없이 GHC는 모두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제자 공동체 GHC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낯설고 인기 없는 주제예요. 교회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제자가 되라고.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GHC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죠?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다시 제자의 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1분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리내서, 1분간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그 목소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GHC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찾으실 때에 제자 공동체로 여기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GHC의 공동체가 제자로 발견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을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God is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GHS의 모든 가정들의 결심 위에 남은 우리의 모든 학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